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간입니다. MTNET 이상로 전문가 곧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요즘요, 막 한국 증시 매력 있다 이런 의견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그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매력이 있으려면 지금 북한과의 뭐랄까 이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 일단은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스피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16년도에 큰 폭의 하락세가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때 큰 폭의 하락세를 한번 겪었고, 2017년도도 8월 달에 큰 폭의 하락세가 한 번씩 겪었는데, 이렇게 큰 하락세를 겪을 때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 번 더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될 수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2150포인트 밑으로는 제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단기간에 지금 바닥권력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이대로 뭐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외환이 상당 부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좋고 미국 증시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국이라든지 중국과의 이런 무역에 대한 상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무역교역국 1등과 2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중국 증시의 상승세도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서의 상당한 수혜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시각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과매도 구간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이 지금 어제까지 쉬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그만큼 제가 코스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여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750포인트를 찍어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런 고가 권역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터치를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지수를 한 번 더 강하게 넘기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로 대표되는 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반등, 그리고 거기에서 경협주가 오늘 반등 좀 나왔죠. 뭐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오늘 아침 일자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동창리 미사일이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부분이다,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경협주의 반등이고, 그리고 OLED 장비주들이 반등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IT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수를 한 번 더 넘겨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앞에서 지금 돌파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이게 돌파가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얹혀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강한 상승이 좀 더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월 달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비중도 클 뿐더러 지금은 코스닥이 제약바이오로 대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제약바이오 상승이 지수에 대한 상승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일단 개별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KC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CI가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샴푸에 들어가는 뭐 폴리머를 생산해낸 업체인데, 그 폴리머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현재 이 KCI 같은 경우에는 납품처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기본이고, 뭐 로레알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유율로 따졌을 때 한 2위 정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주가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여전히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런 구간이 꾸준히 발생을 해왔고, 다만 우리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앞에서 여기 이 12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유가 이제 3영사로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바닥 권역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우리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여기에서 이 물량과 이 물량으로 이 매물대는 어느 정도 저는 흡수가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첫 번 종목으로 KCI를 말씀을 드리겠고, 밑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기관이 여전히 고가 권역에 꾸준한 수급을 항상 보여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권역에서 매도를 항상 해하셨다는 거죠. 그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매집 패턴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상승을 이룰 때 꾸준하게 매수를 조금 보이면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면서 첫 번째 KCI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삼화 네트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이 삼화 네트워크를 그냥 일반적인 잡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뭐 실적으로 따진다면 이만한 잡주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좋았던 것이 이제 이 콘텐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카이 캐슬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 권역에서 상당 부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콘텐츠 제작으로 어느 정도의 뭐랄까 시세적인 부분이 조금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삼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유명한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예전에 뭐 시청률 50% 가까이 찍었던 것이 뭐 솔야국집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열혈사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또다시 인기가 상당히 높던데, 그런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을 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주가적인 기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실적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적 악재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매는 맞았다고 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종영되는 것이 4월 20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이 삼화 네트워크의 골든타임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주가를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고가 권역 자체가 항상 닫혀져 왔던 구간이 2060원 구간이었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좀 더 우리가 배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삼화 네트워크, 요거는 대신 비중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종목 KCI,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개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얘기해 주셨어요. 이상로 전문가님의 종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수익을 그동안 기록해 왔는지 이 두 종목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